왔어. 안녕하세요. 야, 진짜 오랜만이야. 늦게 사. 안녕하세요. 아니, 보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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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쳐? 보영아. 보영아. 잠깐만. 여기 너 혼자 탔어? 다른 사람 없어? 아니 다섯 명. 이런 얘기 하지 마요. 아니 네 명이 더 타야지. 야 보영이라는 분들이 진짜 이게 아쉽나봐요. 아니 네 명 더 와야지. 아쉽나봐요. 치워 치워 치워. 저기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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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아 차 빼는 거야. 차 빼는 거야. 차 빼는 거야. 딴 데로. 아니야 아니야 보영. 오빠. 하지 마 이런 거. 뭐 하는 거야. 뭐 싸움을 하는 거야. 아 요즘 엄마들이 계속 이러고 야 이것이랑 담아줘. 아 왜 좀 이것이랑 담아주라고. 야 요즘 기사 좀 난다고 멋있지? 미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미션은 짝 나도 워커플이 되고 싶다입니다. 네. 각 미션에서 1등을 하신 분들께는 데이트권이 주어지고 네. 데이트를 하는 동안 서로 친해진 다음 최종 선택에서 커플이 되시면 우승입니다. 오? 각 미션에서 1등을 해서 데이트권을 획득하시면 그만큼 최종 커플이 될 확률이 높겠죠? 아 근데 이거 좀 지호는 이거 거의 워리어 커플 뭐 이거 좀 정해져 맞아. 있는데 이거 아, 기사야 거의 대비네 지금 그럼 저는 1등입니까? 아 정말 야 아, 내가 너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잖아 웃기지만 너 지금 가을 타잖아 내가 날 타지 않던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살 뺐잖아 잘 보라고 아유 참나 체력 때문에 자, 본격적인 미션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. 예. 남자 1호님부터 자기소개해주세요. 아, 예.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세요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이름은 유재석입니다. 진정성이 없다. 방송 일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방송국 입사한 지는 약 20여 년 됩니다.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한번 불쾌한 마음 잘못되지 않아요? 제가 10살에 방송국을 들어왔습니다. 지금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어쨌든 나이치고 굉장히 노안이시네요. 저기 이현님은 죄송한데 지금 선택하는 시간 아니지만 이현님은 좀 빠져주실래요? 저 어차피 이현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현 나와주세요. 이현 아 진짜 웃겨. 어 진짜 웃겨. 웃겨. 안녕하십니까 남자 이호입니다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저기 47이고요. 저희 엄마랑 나이 차이 엄마. 어머니가 어리시지 않아? 어머니가 어머니가 더 어리시죠? 아니 어머니 시은이세요. 아, 예. 그 연결하면 잘 아는 누나일 겁니다 제가. 예, 어쨌든 뭐 오늘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요. 예. 와 슬픈 남자다 남자다. 모근아 남자 친구다. 아 맞다. 왜? 저번에 왜 그래? 잊었네? 3주밖에 안 됐는데? 저는 진짜 사옵니다 그리고 아,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 많겠지만 영대 검색어 유로레아 무근형이 왜 모른 짱이 모른 거품이 안 된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저는 사실 가수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앨범 알았습니다. 제목이 남자가 다 그렇지 뭐라는 제목입니다. 오.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남자고요. 오늘 저기 런닝맨에서 진짜 미친 것 같아. 게임이 참 많습니다. 제가 너 이게 진지해. 짝이 돼서 정말 게임에서 다 이겨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남자 뭐, 사모님 네. 위도시 좀 작은 것 같아요. 위가 더 생겨요. 아 그러세요? 팔뚝이 이만한 거예요. 이입니다 그러세요? 야 지효한테 네. 아 그러세요? 그러세요? 야 너 왜 이렇게 친절해? 왜 이렇게 친절해? 아니 저 오늘 그렇게 커플 되고 싶나? 야 그렇게 커플 되고 싶냐? 날이 추워서 잠깐 입은 겁니다. 이따가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들어가요 들어가요. 이게 뭐예요 걸음이?